사가시게요? 클로저가 아니라면 너는 대체 뭐야? 그렇게 알고 싶다면 가르쳐주지. 나는 벌처스 처리부대 늑대계 팀의 멤버인 나타다. 처리부대 늑대계? 넌 위상능력자가 전부 클로저가 되는 줄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클로저가 되는 걸 거부하거나 위상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녀석들도 지천에 널렸다고. 그 중에서도 특히 통제가 안 되는 녀석들을 유니온이 벌처스에 은밀히 팔아치웠지. 처리 부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대야. 한마디로 유니온은 통제가 불가능한 범죄자들을 벌처스에 떠넘긴 거라고. 벌처스는 자기들이 개발한 위상장비의 실험이나 재료가 되는 잔해 수집을 위해 처리 부대를 이용하게 쓰고 있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는 그보다 훨씬 지저분한 일도 도맡아 해. 이를테면 암살 같은 거 말이지. 암살?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그래, 사람을 죽이는 거야. 뭘 그렇게 놀라는 거지? 애초에 내가 붙잡힌 것도, 처리부대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사람을 죽여봤어? 그래, 죽여봤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죽이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었어. 그래서 죽인 거라고. 자유로워지려고 죽인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난 아직 자유롭지 못한 거냐고! 나타. 뭐? 이런 날 보고 난민들을 구해달라고? 그런 건 클로저한테 부탁해. 난 클로저 따위가 아니야. 난 그따위 녀석들과는 다른 녀석이라고! 미안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시 모르게 될 거야. 내 신상을 알게 된 녀석은 모두 기억 소거를 당하거든. 너도 곧 그렇게 되겠지. 몇 시간 정도 기억이 날아가서 나란 녀석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이제 알았냐? 네가 지금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상대는 이런 빌어먹을 녀석들이야. 알아들었으면 꺼져. 꺼지고! 사실은 말 걸지 마. 오래 살고 싶으면 말이지. 나타.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로는 위험 지역이다. 이긴 전쟁이 하지만 우리만큼 위험하진 않지.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민간인에겐 네 신상을 누설했더군. 허락한 기억은 없는데 말이야. 기억을 소거시키면 되잖아. 지난번처럼 개먹거리를 작동시키려면 작동시키라고.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알고 한 짓이니까. 아니, 이번에는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지. 이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야. 저 한석봉이라는 소년에 관해서는 차후에 기억 소거를 행하라고 감시관에게 말해두겠다. 그나저나 처음인 것 같군. 이놈이 남한테 그렇게 자세히 자신의 과거를 말한 건 말이야. 무슨 바람이 분 거지? 그냥 변덕이야. 신경 끄시지. 좋다.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 넘어가지. 다음 지시를 하달할 테니 대기하도록. 주목해라. 새로운 지시를 하달하겠다.